오늘의 뉴스9입니다.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3만 7천여 명이 서울과 경기, 충북 등 8개 지역으로 분산해 이동했습니다. 문화체험 등 남은 일정을 이어갈 예정인데 금요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-POP 공연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. 태풍 카눈이 모레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예상 경로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에 직접 타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속도가 느려 피해를 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또 파행됐습니다. 변호사 선임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. 경기 성남의 샤니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공장에서는 1년 새 세 차례나 끼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LH가 철근 누락 관련 업체들을 고발한 가운데 내부 직원들까지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